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연말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서 우리 수산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죠. 넉 달여가 지난 지금 수산물 소비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지난 8월 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수산물 소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를 좋아하고 수산물 좋아하는 편인데 저런 사태가 일어나면 저도 뭐 아무래도 덜 먹게 되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생선이나 소금을 사두려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지금 사놓는 거는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좀 사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재놓고 먹으려고요. 남해안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 그렇죠. 기존에 뭐 좀 정말 오래되신 분들, 뭐 몇십 년 하시고 축적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다 장사가 힘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손님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시장에 발걸음이 툭 떨어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나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지구의 우물인 바다를 지키고자 대학생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수산업계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파에도 어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매출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연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좀 많이 안 오겠나 이렇게 되겠고 이런 꼭지비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약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회식도 하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뭐 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있고 일찍에 가서 배를 먹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일본 그 뉴스를 보면 이게 매일 또 90톤씩 새로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이걸 계산하면 한 100년 정도 걸릴 거다. 당장의 어려움은 넘겼지만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